일단 종목 리뷰를 할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왜 시장이 또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고심하신 결과 강원랜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카지노 사업은 규제 산업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규제를 풀겠다, 빚장을 풀겠다 이것만큼 좋은 모멘텀은 사실 없는 듯합니다. 네, 네, 대단한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현재 3% 강세의 힘을 오후장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잘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좀 단기적인 이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현물이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이제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식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원랜드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에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이 카지노 이쪽도 이제 우리 국내의 세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한 곳에 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통해 가지고 일반 영업장 면제 확대뿐만 아니라 게임 기구 확대가 드디어 15년 만에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5년, 14년 만에 뭐 이렇게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10년 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에 강원랜드가 더 이상 이 리뉴얼을 하지 못했던 것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강원랜드도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 이용 대상 확장 좀 눈에 띄는데 외국인 시민권자의 시민으로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 및 외국인 뱅킹 한도도 3천만 원에서 3억으로 성장의 열쇠가 이제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선반영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개파락에서 5일선을 뚫고 들어가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만약에 오늘 모멘텀이 끝났다면 5일선 저항을 받겠죠. 저항받고 역망치가 현재 시간대에 나와야 됩니다. 왜? 오전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오후장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면 역시 역망치의 음봉 아니면 양봉이라도 역망치의 실선의 양선이 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오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 3.0입니다. 자, 그러나 개파락까지 합치게 되면 3.5%짜리 양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일선 패턴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 목표가 2만 원이었고 당시 이제 손절가 16,000 라인으로 정해 주셨죠? 네, 예, 그런 분은 지속적으로 홀딩 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하나의 챌린지 종목이 편입이 됐었는데 그것은 네. GS 리테일입니다.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시가 대비 낙폭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22,400원이고 목표가가 25,000원, 손절가 21,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이건 리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페르나스 호텔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가치 재고 기대도 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재평가로 인해가지고 한 8,000억에 이상의 주가의 업사이드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GS 리테일이 뭐 하는 회사냐? 편의점이죠. CVS 편의점 쪽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지금 키워드가 뭐냐? 자, 이것도 테마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 테마가 좀 어째 보면 또 이 조만간 시장에서 또 한 차례 또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 편의점이 경기 침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마트에 가가지고 장바구니 카트에 물건 하나 담기 힘듭니다. 요즘 담기 무섭죠. 저 4인 가족으로 한번 담게 되면 한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졌죠. 네, 예. 맞습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의점에서 소량으로 그냥 그때그때 이 끼니를 끼우려고 하는 편의점의 단품 식품 쪽에 오히려 더 매출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관련돼 있는 테마로도 묶일 수 있고 그에 관련 시대적 방향 자체가 요즘 젊은 층이 젊은 층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 편의점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로 인한 영업이익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특히나 자 1분기에 810억이었으나 자 3분기였습니다. 3분기 1,156억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1,200억까지 나오게 되면 전분기 대비 44%에서 45% 성장하는 현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별 초입의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은 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적 종목의 탄력 막 좀 4, 5%, 7, 8% 아니면 10%, 20%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닐지언정 지금 시장의 역배열 시장을 보십시오. 반면에 GS 리테일은 정배열에 바닥을 딛고 이제는 천천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조금은 안정되어 있는 종목으로 선택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GS 리테일은 5일선 패턴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매매해 보시는 것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랜드 GS 리테일 지난주 금요일 13213 챌린지 종목 리뷰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첫 두 종목 이제 네. 저희 13213 챌린지 포트에 넣을 텐데 공개를 예. 예, 해주시죠. 자, 두 종목 모두 다 한번 그 종목명을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판과 그리고 VT를 들고 왔습니다. ST판 같은 경우에는 또 CDMO랑 네,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최근 시장에 제약바이오주 주도주로 예, 네, 화려하게 좀 부상하고 있는데 그 걸맞는 격을 또 갖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좋은 보고서들이 한 두 개 정도가 나왔는데 자, 앞으로의 수주, 지금 현재 수주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CDMO 쪽에 이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 뒤를 잇는 계보에 이 특히나 ST팜이 이제 탑픽으로 좀 뽑힌 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전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 영업이익의 급증이 이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블록버스터급 신약 원료급의 자, 미 생물보안법 수혜 전망이 오고 있고 특히나 올리고 CDMO 순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누적 수주 금액이 7조 원에 7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에이즈 이상의 유효성에 확인된 만큼 기술 이전까지도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수주 금액 수주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현재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중국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성 의약품의 공급이 선정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올해 자, 2022년도에 178억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 335억이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393억인데 자, 조금 지금 2분기에서 적자를 좀 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를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자리이고 특히나 이번 주에 있을 자,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는 자, 미국의 이제 관련 지금 통과가 되게 되면 특히나 무엇보다도 ST팜의 제일 직접적인 수혜가 오기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ST팜의 목표가는요. 12만 2천 원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에서 보시게 되면 먼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5일선 이탈 이후에 21선 이탈에 오늘 데드클로스를 맞고 있지만 특히나 오늘 무엇보다도 내일까지 이게 만약에 21선 회복하게 되면 가파르게 V자 급등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손절가도 9만 2천 원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자 급등을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로 인한 CDMO 이런 쪽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순항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앞서서 VT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요거 이제 라미네이팅 기계나 화장품 제조 이쪽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네, 그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들었거든요. 자, 그럼 실적 먼저 한번 찍어보고 움직일까요? 네, 예. 네. 저희 이제 이데일리 스핀 차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찍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도 기재해놨습니다. 자, 2022년도에 230억입니다. 2023년도에 455억입니다. 그러나 올해 컨센서스가 1167억 전년 동기 대비 156% 성장입니다. 자, 이건 컨센서스이지만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예상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40억에 300억씩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분위기라면 VT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100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이 화장품 종목들과 틀리게 하방 압력보다도 상방으로 움직이기 위한 하방 경직이 지금 2만 8천 원 사이에서 나왔고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 중에 그 안 좋은 장에도 21선 골드크로스가 낼 수 있는 망치를 만들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62선 돌파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매뉴얼이 하나씩 생기죠.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20일선이든 60일선이든 계리율이 있든 없든 관통형을 세게 내게 되면 그 다음날 갭상승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갭이 아니더라도 단봉이라도 안착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상단선을 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510억 원 달성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313% 성장했고요. 자,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리들샷의 성공 매출을 통해 가지고 확장형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액 4천억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할 수 있는 VT가 지금 현재 60일선을 통과하는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지만 종가를 들면서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기간이 지금 1개월 정도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중간이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보다도 기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을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VT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손절가는 저점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8,500원짜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확인해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 새 이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공개 방송 바로 이어서 하신다고요? 자, 맞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매번 만나 뵙고 있는데 자, 오늘은 특히나 기술적 반등을 통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대 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랭킹 탑5 종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후장에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 기술적 반등, V자 급등의 종목을 랭킹 5를 통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도 마켓나우 3부 이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일리 핫스핀에 이어서 1313 챌린지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대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